자, 오늘 가수 신수아 씨가 오늘 신곡을 녹음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네. 오늘 녹음하고 나니까 기분 어때요? 되게 그한 곳이 굉장히 그 복병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복병이었지. 제가 잘 소화가 안 됐던 부분. 네. 근데 그게 오늘 그래도 선생님하고 역시 선생님하고 이 녹음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술술술술 좀 풀린 것 같아서 한 그래도 많이는 녹음 안 했고요. 한 100번 정도 하니까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기분이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특색이 있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기존의 장르 파괴 좀 그런 네. 식으로 노래가 이렇게 나와서 좀 지금까지 노래해왔던 신수아라는 느낌에서 또한 번에 네. 새로운 카멜레온으로 그래서 변신하는 좀 뭔가 스윗한 네. 수아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기대할 곡에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제목은 얘기해도 돼요. 남이 아닌 아닌 님. 님. 네. 남이 남이 아닌 아닌 님. 님이라는 네. 노래. 그래서 제목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느낌으로 신수아라는 가수가 또 한번 탈바꿈 하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송강호 팬 여러분, 우리 또 신수아 팬 여러분 너무 서로 같이 패밀리가 돼서 이번에 또 2021년도 뭔가 화이팅 해야죠. 제가 만들고 있는 21년도 앨범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의 장르를 또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탑을 달리고 계시는 우리 송강호 선생님의 노래를 제가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되게 좀그 가수들이 네, 침체되고 좀 있었죠. 우울증에 좀 아. 걸리락말락 하던 이 시기에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곡에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알고 지낸 지꽤 오랜 세월 동안에 드디어 네. 이제 작품을 이렇게 하나 딱 초이스 돼가지고 함께 하는데 사실 조금 모험적이었어요. 네. 본인한테도 나한테도. 그런데 그걸 잘 받아줘서 고맙고요. 어쩐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열심히 이제 앨범 나오면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신수아 가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 이거요? 남이 아닌 님, 이렇게. 아, 그렇게 남이 여러분들은 남이 아닌 아닌 님. 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박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빨리 제목 한번 더. 제목? 남이 아닌 님! 님.